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와 좋은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502여의 이적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는 이 시대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고자 개설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사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밝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영감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과 다 같이 주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502여의 이적, 이거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심지어 안 믿는 자들도 이 내용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은 알면서 동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502여의 이적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다른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커다란 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이 기독교 미션 스쿨 출신인데 아주 머리가 좋아서요, 그 학교에서 1, 2등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죠. 머리가 좋으니까 100점 맞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를 핍박하면서 시작한 말씀이, 아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형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정확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이적이었지만 이 502의 기적은 혜택을 본 사람만 5,000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수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자,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테고 많은 분들이 공개적이고 대정적인 상태에서 일으킨 이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이 이적은 이제는 유대사회에 아주 급속도로 급파되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전 유대에 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적을 일으킨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이적이에요. 자, 근데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의 현대 교인들한테 던지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안 좋아할 것 같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이 세대는 표적을 보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지금 시드 로스라는 그 미국의 그 기독 TV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77살인데 일평생 동안 기독교의 이적, 다시 말해서 큰 은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들을 40년 가까이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까지 오로지 이 부분의 분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내용들 모아서 책을 쓰고 했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 유대인들이 수백 명씩 모여요. 기독교인들 집회에 절대로 유대인들 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집회했는데 무려 천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일반 교회가 가서 이스라엘 가서 집회해봅시다. 절대로 유대인들 모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표적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표적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표적에 관한 문제를 이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표적에도 유대인들은 믿기는커녕 표적마저 무시합니다. 표적마저 내팽개 쳐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비판은 이 백성들은 표적조차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아주 오로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혹독한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이 오병이의 이적을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거 제가 무엇이간데 한국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적에 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쌉니다. 아니 비판을 받아도 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당신네들이 진짜 이런 소리 들어도 쌀 만큼 한국교회에서는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제가 뒤집어 쓰고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02회의 설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누구나 동의하고 이건 누구나 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 부분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이를 사람들한테 내놓은 이 아이의 헌신, 이거 반드시 설교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아니 5천명이 앉아있는데 이것을 갖다 주는 이 제자들의 순종, 제자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이 말씀 중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는 주를 따르기만 하면 아무 염려치 말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먹을 거 입을 거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먹을 거 입힐 거 다 입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설교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곳만큼이나 차고 넘친다. 자, 열두 광주리나 거둘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친다. 풍성하게 부어진다.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고민하지 말라. 주 앞에 나오라. 그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준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국의 어떤 인터넷의 누리꾼이 지금 이 인터넷에 오병이의 이적이라고 딱 치면 여러 가지 영상이 딱 뜨는데 그 중에 딱 5분짜리 영상이 딱 뜨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 한국 교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병이어 가지고 5천명을 먹을 때 이런 멍청한 설교들을 한다고, 이런 바보 축구 같은 설교를 한다고, 이런 설교를 하면서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였던 무상급식, 이 무상급식을 가장 반대하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다. 자, 가장 찬성해야 될 기독교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는데, 자, 목사님들이 하실 역할은 뭐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라고 세워준 존재가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고기 5천명을 먹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건 하나의 신화요 상징이지, 이건 이걸 사실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바보 축구 같은 짓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짜 이적은 뭔지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명한테 내어놓았다는 사실,
이 작은 것이라도 5천 명한테 내어놓아서 나눠 먹겠다는 이 나눔의 정신. 아마 5천 명이 굶주렸다면 이 떡 다섯 개 있었다면 서로 그 떡을 먹으려고 서로 그 떡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아주 치고받고 싸우는 현장이 되었을 텐데 이 아이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내어놓았고 또 종들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나누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적이 아니고 나눔의 정신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야 될 기독교가 가난한 자들한테 무상급식을 반대하다니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까?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야, 당신 해석 너무 신선하다.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밑에 공감한다고 댓글을 보는 걸 보고 이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런 식으로만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얘기가 일면 설득력이 있고 일면에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 내용을 상징으로 신화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상징이나 실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상징이고 상징이가 신화가 돼버리면 죽은 지 몇천 년 된 사람이 땅속에서 부활한다는 말도 상징이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상징이고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 실제 그대로밖에 없는 종교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이적이랄 때도 이건 철저하게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신화나 상징이 되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말하는 무너져요. 기독교는 상징이나 신화의 바탕에 쓴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있어서는 그는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일상생활에 불과해요. 단지 우리 기준으로 그럴 뿐인 거죠. 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부분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 이적은 한 가지도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수준, 이 이적을 보고도 이 떡을 먹고도 이적을 바라본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때 자 본문의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자, 이 질문이요. 똑같은 질문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7대 이적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했던 이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거. 이 7가지 이적이 다 그래요. 자, 그 중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민수기 11장에 봐보면 자,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자, 이 모세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답은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동계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는데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5,000명이지만은 여기는 5,000명 여자 합해서 최대한 2만 명으로 환산합니다만은 이 광야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자, 거기에 남녀 노인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200만 명이 한 달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고기와 양이 필요할까요? 어떤 학자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420만 마리의 소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200만 명이 한 달을 먹일 고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게 이 민수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자,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양떼와 소를 다 잡아 널 조카오리까. 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잘 안 다왔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신명기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이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소 양떼 다 잡아도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이 200만 명의 사람을 한 달간 먹이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 빌립이 200다 해도 200데나론이 돈이 부족하게 똑같은 소리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먹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쯤 얘기를 했으면 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옵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교육에 의대하여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를 깨우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 성년식을 할 때는 이미 모세 율법이 다 머릿속에 통째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 말씀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었을 때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민수기 11장 말씀에 딱 떠올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이 제자 중에 한 시몬 행제의 안드레가 열심히 수소문한 결과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갖고 나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또 빌립과 같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걸 얘기하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말씀은 이 이적보다도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을 추적하는 데 더한 목적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6장이요 아주 길거든요. 아주 길어요. 71절까지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게 보면 세 종류의 떡이 나옵니다. 떡이 세 개가 나온다고요. 자, 떡이 세 개가 나오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떡은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되는 떡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었던 그 떡, 이 두 번째 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떡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떡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이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너희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떡, 생명의 떡, 다시는 줄이거나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는 생명의 참 떡을 내가 주겠다. 그 떡을 그 떡이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온 참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 세 종류의 떡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첫 번째 떡도 예수를 가리키는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입니다. 두 번째 떡도 예수를 가리키는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첫 번째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고 두 번째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구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신명기 8장 3절에 봐보면 자,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봐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자, 잘 들으세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하는 양식이에요. 우리도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 떡을 돌덩이를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만나는 세상 육체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육체를 위한 양식의 상징이에요. 자, 제가 방금 빠뜨렸군요. 자, 이 세 종류의 떡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떡인 이 502의 떡도 지금 예수께서 축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려온 떡이지 뭐 땅에서 솟았거나 뭐 농사지에서 만드는 떡이 아니에요. 이 떡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에서 온 존재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떡이 전부 다 하늘에서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 전부 다 참떡이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 전부 다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가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만나도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자, 이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세상 양식의 상징이에요. 동시에 이 양식이 세상 양식과 조금 다른 것은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인의 역할, 표적의 역할, 사인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이 양식을 세상 육체를 유지하는 양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짓는데 이 만나를 사용하고 있고요. QT집 이름을 짓는데 이 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육체의 양식의 상징이에요. 예? 예수님의 말씀, 참 생명, 참 떡이라고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을 지으시려면. 이것은 세상 육체 음식의 상징이에요. 이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고 이 이름으로 큐티집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502의, 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의 빈들에서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에 갔다 오면서 그게 502의 기적을 일으킨 산들을 쭉 봤는데 상상이 안 가요. 여기서 어떻게 5천명, 수만명이 모였을까? 물론 뭐 200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런 이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어요. 자,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대로 재현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이적을 재현시킨 거예요.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시킨 거예요. 자, 재현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분명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6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의 누가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먹일까? 그때 우리 여호와께서는 내가 먹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먹이는 이적을 여기서 구약 성경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행하여서 직접 먹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직접 먹이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오늘 당시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서 여호와께서 직접 먹였는데, 자, 그거는 벌써 수천 년 전 얘기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직접 먹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민수기 11장의 메시지를 머릿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저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네, 바로 그분이네 라고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바로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전혀. 자, 이 오병의 떡을 먹고도 이 이적의 떡을 먹고도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과학적인 상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자기 눈앞에 보고도 이분들은 전혀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이 표적을 일으킬 때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있었던 똑같은 현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모세의 말이나 이 사람들의 말이나 똑같이 되풀이했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모세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고 민수기 11장도 달달 머릿속에 외우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영적 눈이 닫힌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떡도 진짜가 아님을, 참된 떡이 아님을, 진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떡이 아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떡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7대 선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부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502의 기적과 이 설교는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502의 이적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이적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떡의 의미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날의 떡이 있었고 이제 이 502의
이적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직접 지금 바로 맛본 그 떡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떡도 본질이 아니고 두 번째 떡도 본질이 아니고 지금 바로 너희들한테 하늘에서 온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이 있으니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주려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오병의 떡을 먹은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을 이 제자들이 거기 있는 군중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이 선언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래도 너희들은 죽었다. 아니 여기서 먹은 이 떡을 먹은 자들도 너희들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다시는 줄이지 않은 참떡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림자고 가리키는 사인에 불과했고 이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다 등장이 되어지고 다 언급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이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와 결과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이 이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는 참으로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며 그를 억지로 붙들고 그로 하여금 임금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그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따라다니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6장 2절에 봐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려라. 자,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오병이어에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투표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우리나라 왕으로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속된 말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거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전혀.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찾아옵니다. 자,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봐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서 많은 이 메시지 전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6장 2절에서는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이 6장을 설교할 때 본문을 1절에서 15절까지 삼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삼아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만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기독교의 본질은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를 봐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봐서 되겠느냐? 그래서 표적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반드시 15절까지 해서는 안 되고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설교까지 연결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따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다시 말해서 표적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절에서는 표적 때문에 따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오병이의 이적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 지금까지 보였던 이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이적을 일으킬 것이니까 표적 때문에 더 따라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영적 수준은 표적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적도 언더스탠드 못하는 거예요. 표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도 아니다. 표적조차도 모르고 오로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교인들이요. 표적을 기역인 줄 아십니까? 표적을 따라다니면 그건 훌륭한 신앙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분들이 새벽기도 했고 그분들이 기도했고 그분들이 전도했고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어요. 하지만 표적의 본질이 아닌 것은 맞죠. 그래서 은사주의나 어떤 그런 표적주의로 흘러 부정이 나타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됐어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어떤지 아십니까? 표적 이러면 다 가짜 거짓말로 취급합니다. 표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빌라에 계시는 수없는 장모님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가짜래요. 가짜 거짓말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일으킨 현상은 인정하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방향을 이렇게 빗나가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내가 인정해줄 만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 뭐라고 그 가짜고 거짓말이래요. 수많은 미국에도 힐링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쇼하는 거래요. 다 거짓말에 가짜래요. 쇼래 쇼. 거짓말이고 가짜래요. 다시 말해서 이적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이건 지금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종직자 내지 장로님들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그 자체가 가짜고 거짓말이래. 그 표적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표적은 화장실에 가는 사인판이라고. 어디 낯선 건물에 갔는데 이 표적을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 못 가요. 표적을 믿어야 그 표적대로 찾아가면 화장실을 찾아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접근할 때 이 표적조차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바로 믿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표적은 예수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그 안내자의 말을 무시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비판은 표적조차도 너희들은 거짓말이요 가짜요 표적조차도 믿지 않고 있다. 단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를 뿐이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왜 교회를 가요? 오늘날 현대교인들 표적 부인합니다. 이적 부인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심지어 신학들조차도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잠시 있었지 지금은 이런지 지금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안내판 자체를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그 누리꾼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참된 사실 앞에 세워진 겁니다. 절대로 신화나 상징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건 1.1억도 틀림없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라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구약성경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시키면서 지금 바로 자기 신전 눈앞에 떡까지 먹이면서 오병이의 떡을 먹이면서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먹이고자 하는 떡은 지금 먹은 이 떡이 참된 떡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떡이니 나를 너희들한테 먹일 것이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너희들의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 이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자, 우리 60절을 볼까요? 자, 6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자, 군중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제자들이 못 들으면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다는 벌써.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이 오병이의 이적의 떡을 받아 먹었다며 지금 자기들 입으로. 그리고 예수님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참된 떡이 무엇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요, 제가 왜 요한복음 강의를 한 줄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누가 이해 못하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강단에서요 예수님의 섰다 1인 메시지가 증거되면 교인들 다 도망가요. 설교가 어렵대요. 설교가 그렇게 딱딱하면 어떡하냐. 아니, 예수님은 이적까지 보여주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핸드교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핸드교는 진리의 참된 복음, 우리의 잘못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말로 회개를 일으키는 이 메시지는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강단에서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리지널 그대로 전하는 메시지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더니 자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르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을 삼으러 이렇게 찾아왔지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나 찾아왔지만 그거 아버지께서 오게 해준 것이 아니고 니들이 필요해서 나 찾아온 거다. 그거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66절을 볼까요? 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누가 물러갔다고 했습니까? 떡을 먹은 군중이 물러간 게 아니고 떡을 먹었던 백성들이 물러간 게 아니고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러만 갔으면 제가 말라네요. 그 다음 구절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많은 수의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와 동행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였습니다. 이적만 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라는 예수님의 아주 영감 있는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배고픈 거 빵빵히 먹여서 배부르게 했습니다. 영육간에 완벽한 양식으로 먹여줬는데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듣기 불편하니까. 괴로운 소리를 하니까. 눈치 보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한테는 존중합니다. 자기들 귀에 가려운 긁어주는 설교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선지자의 심령으로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로 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습니다. 누가 안 듣는다고요? 제자들이.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자,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의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죽이려 하기 때문에. 자,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성공을 했거나 영혼들이 깨달았거나 어떤 풍성함이 있어졌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결론적으로 다수의 제자들을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도록 하게 만들었고 거지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 전하러 가는 길조차도 막아버린 게 오병이어 이적의 결과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뭐 풍성함이라 뭐 순종이니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 아니, 이건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옛날 영어로 우리의 풍성을 설교를 해요? No. 이건 망한 설교예요. 망한 얘기예요. 여기서 요한은 이 사건을 우리한테 이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마태마가 누가에는 그냥 현상만 얘기했어요. 이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여기에서 뭐 우리의 순종이 어떻고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풍성해진다 이거 하려고 이거 이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세상 것이고 참된 양식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한테 영생을 준다는 그게 목적이고 그러나 그것을 줘도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진리도 외면받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입소용 같다고 떠나버렸어요. 그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예요? 도대체 뭐를 갖다 대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강의 서두에 얘기를 했죠. 이랬던 제자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목숨 바쳐서 예수를 위해서 전가하는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게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된 진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분밖에 없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제자들의 목숨을 초기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당신들의 지혜, 당신들의 눈, 당신들의 영혼들은 절대로 예수 깨닫지 못해.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니도 당신의 지혜들은 절대 예수 깨닫지 못해. 오직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고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성령 팔아서 은사 팔아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는 참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꼴통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칼목에 갖다 대도 안 되고 껍질을 벗겨주기도 안 돼. 도무지 이 사람들 믿음을 감당할 수 없어. 성령으로 깨닫게 된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 우리한테 심을 줄로가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명이 설교할 때 무엇이 풍성인데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막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거 다 실패한 얘기인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이 앞에 얘기 전부 다 실패한 얘기 전부 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거쳐가는 과정으로서 필요는 해요. 그러나 절대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는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다 좀 시원찮은데 왜 과정 갖고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진리는 고독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성경대로 하는 것 같죠? 참된 메시지가 이 시대에 강단에 증거되고 있는 것 같죠? 증거돼도 길을 막고 안 듣습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이 소견 어렵도다. 누가 듣겠냐? 제자들이 떠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예수님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며 엉뚱한 것만 전하고 듣는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필시 세상적으로 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떡 수준의 복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교회는 물질지로 흐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교회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영의 눈을 열지 않는 한은 그 참된 복음을 갖는 순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풍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사인도 안 믿는다. 사인도 무시한다. 사인도 가짜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소변이 놓고 싶어도 화장실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인을 무시하니까. 사인을 무시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다루는 한 그 사인은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 본질로 가야 되는데 본질이 가는 길목부터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가슴을 품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끓는 심정으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줄 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랬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제자였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였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듣는 귀를 막은 아주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제자였구나를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된 영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애끓는 심정으로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한테 밝히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것도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빈들에서 5천명을 먹였고 거기서 먹었던 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그런 은혜를 처음 했지만 그건 역시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본질이었던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그 두 가지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참된 본질의 떡을 먹이려 할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군중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아니 떠났다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본문은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그들은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들한테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증거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거 옳지 않다 해서 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과 본질을 가리키는 사인을 구별 못하는 무지몽매한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요한의 애끓는 메시지를 듣고 영의 눈을 활짝 내려서 진리의 메시지의 길을 기울이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